지난 시간 저는 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별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관계를 끊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빼앗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르시시스트가 가까운 가족이거나 정말 헤어지기 힘든 상황이라면 정서적 거리 두는 법을 익혀서 그 관계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가족도 아니고 충분히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단호하게 이별을 결심하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과 이제는 이별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셨다면 이별 수순을 밟기 전 여러분이 미리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분명히 이별을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을 붙잡으려 할 거예요. 떠날 수 없게끔 심리를 조종하려 들 겁니다. 애정이나 관계 개선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는 논쟁이나 극적인 사건을 일으켜서 상대로 하여금 문제 해결에 집착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당신의 동정심, 죄의식, 책임감, 두려움 등을 이용하려 들 거예요. 따라서 그냥 평범한 사람과의 이별과는 달리 정신적으로 확실하게 무장을 한 상태에서 이별을 고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 연락을 끊기 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다뤄 보려고 합니다. 결별을 선언하기 전 우리를 정신적으로 확실하게 무장시켜줄 7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좋은 말만 오가는 이별은 꿈도 꾸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평화로운 이별은 불가능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신 연령이 낮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들은 이별에 대해 마치 어린아이 앞에서 엄마가 사라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별 과정 속에서 그들이 아무리 이상한 행동을 해도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셔야 해요.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알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당신이 말을 예쁘게 하면 할수록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별하려 하면 할수록 갈등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동안 덕분에 행복했다라든지 미안하다라든지 좋았던 일들만 기억하겠다라든지 등의 아름다운 말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저 단호하게 이별을 선언하고 나르시시스트가 무슨 말을 하든 옆도 뒤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앞으로 잘하겠다고, 달라지겠다고, 미안하다고 하며 무릎 꿇고 빌더라도 절대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 채널에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과 관련된 영상들이 있으니 미리 숙지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 연인과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연인 관계뿐 아니라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후버링에 넘어가면 관계는 훨씬 더 악화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헤어진 후에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별 후 다시 찾아와 다시금 상대를 유혹하고 감정을 뒤흔드는 것을 후버링이라고 합니다. 이 후버링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다시 연락을 시도하는데요. 이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지킬 수 없는 약속, 지킬 의향도 없는 약속을 하면서 피해자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갈구합니다. 평소에 당신이 원하던 것을 이제는 다 해주겠다고, 다시는 그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덕분에 내가 변할 수 있었다고 말하죠.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거짓말에 속아 이별을 취소해버리면 나르시시스트는 거짓말을 이용해 당신을 조종할 수 있었음에 승전가를 부를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당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더 커질 뿐이라는 거죠. 당신을 이전보다 더 만만하고 쉬운 대상으로 취급할 겁니다. 앞으로는 당신이 아무리 단호하게 의향을 밝히더라도 더 많이 무시당할 거예요. 그러니 신중하고 단호하게 이별을 결정하고 선언한 만큼 절대 뒤엎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다 후버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버링을 하는 나르시시스트도 있고 하지 않는 나르시시스트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희생양을 물색해 놓았기 때문에 당신이 멀어져도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자신이 침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나르시시스트와의 이별 과정이 별 갈등이 없이 수월하게 잘 지나간다면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나르시시스트가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완전히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려 할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계산된 모습을 보여주려 전략적으로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이 없는 삶이 가능한 최대로 완벽하고 행복하게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르시시스트의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절대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변해서 다른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미지 관리에 불과할 뿐임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후회하고 돌아오도록 만들려고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당신이 떠난 뒤 그저 새로운 목표물을 찾아 러브바밍과 깎아내리기, 버려두기의 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할 것입니다. 네 번째, 스스로를 의심하는 시간이 올 거예요. 이것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과연 잘한 일일까? 의심하는 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내가 결정을 잘한 건가? 이별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등의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안 좋았던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에 내가 왜 이별한 것인지 그 이유가 점점 잊혀지는 거예요. 이별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이럴 땐 일기를 써보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왜 이별해야만 했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최악의 일들을 따로 정리해놓은 노트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결정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마다 그 노트를 펼쳐보는 거예요. 그 최악의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겪는다면 과연 괜찮을지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연락을 끊고 나서 생긴 긍정적인 일들에 대해 따로 정리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과 연락을 끊음으로써 내가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니까요. 다섯 번째,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세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을 생각하고 있길 바랍니다. 당신이 과거를 생각하며 좋았던 시절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후회하길 바라죠. 자신이 SNS에 올려둔 멋진 사진들을 보며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당신이 좌절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조정하는 대로 감정이 따라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의도대로 당신의 감정이 흘러가게 그냥 놔두지 말고 나르시시스트와 관련 없는 사람들과 사건들로 내 삶을 채워나가야 해요. 새로운 친구를 만들거나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거나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에 얼마나 큰 해를 입혔는지에 따라서 어쩌면 이 모든 게 다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최대한 나르시시스트의 흔적이 없는 먼 곳으로 가면 제일 좋을 거예요. 물론 나르시시스트를 피하겠다고 아무데나 가서 아무나 만나고 다녀서는 안 되겠지만 물리적으로 멀어지면 정신적으로도 멀어지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제 채널의 영상들을 통해 나르시시즘에 대한 지식을 쌓아 나가시면서 조금씩 좋은 환경을 구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나르시시스트가 했던 말들이 자꾸만 떠올라 괴로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세뇌 기술을 이용해서 목표물에게 특정한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그 사람 없이는 당신이 온전히 살 수가 없고 그 사람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며 그 사람이 있어야 삶이 행복해질 거라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이 옳다는 식의 이런 생각들을 주입시키죠. 나르시시스트가 주입시킨 생각은 하루아침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심어놓은 거짓말을 파헤치고 빈 구멍을 진실로 채워넣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리게 되죠.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채널의 영상들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장점이 얼마나 많은지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을 줄만 알았던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해요. 나르시시스트의 질투와 시기를 받을 정도로 그리고 그들이 소유물로 삼고 싶어 할 정도로 빛나는 무언가가 당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새로운 사람과의 연애는 당분간 미루세요. 만일 나르시시스트가 연인이고 그래서 이별을 결심하신 거라면 이별 후 당분간은 새로운 연인을 만날 시간이 아닙니다.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로 인해 당신의 내면은 치유의 시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헤어진 뒤에 회복하는 동안 피해자가 느끼는 슬픔은 너무나도 복잡해서 어디가 바닥인지 어디가 해수면인지도 모를 정도가 될 거예요. 말 그대로 자신의 감정에 완전히 빠져드는 시기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은 피해자가 연약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삶 자체가 통째로 찢겨져 나가는 학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는 운영체제에 이상이 생기죠.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작동을 멈추고 수리부터 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멋진 사람, 남은 생을 함께 하고 싶었던 바로 그 사람이 나 자신에게 독을 먹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시금 누군가를 만나 신뢰관계를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연애는 실제로 피해자의 회복을 여러 측면에서 저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므로 당분간은 연애가 아니라 치유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별 과정에서 많은 경우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에게 언제든 닿을 곳에 있다는 믿음을 주면서 언제고 다시 돌아온다면 완벽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수많은 기회를 놓쳤고 당신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이별을 선언한 것입니다. 당신은 경솔한 마음으로 섣불리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요. 당신이 스스로 내린 판단을 확실하게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족이거나 정말 헤어지기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확실하게 헤어지고 새롭게 출발하세요. 정서적으로뿐 아니라 물리적,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한 삶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지식은 당신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또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따라서 제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통해 계속해서 나르시시스트의 심리 및 행동 패턴들을 공부하시고요. 상황이 많이 심각한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